2월 24일 상인 뉴스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대다수가 불공정 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가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구마 중앙회 2대 회장에 남궁 기동 씨가 선출됐습니다. 쥐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82.7%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10일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 업체 300개 중 248곳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과도한 비용과 판매 수수료의 지불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한 업체는 51.7%로 비용 등이 일방적으로 정산된 업체는 40.3%로 파악됐습니다. 응답 업체들은 현재보다 비용이 40% 이상 인하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응답 업체의 63.3%는 정부 차원의 수수료 관리와 법 제도 구비 등 정책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원 삼척시는 올해 전통시장 편의시설 개선 및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23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삼척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와 보수에 7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계 전두시장에 14억 원을 투자해 비가림시설과 조명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홍보용 장바구니 제작, 개방 화장실 운영, 재난안전감 시원 인력 지원, 명절 전후 이벤트 사업 등에도 2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2대 회장에 남궁기동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고구마 중앙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중앙회는 5일 전남 무안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180여 명 대의원과 회원들이 모여 신임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고 대의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원, 이사, 감사 등 2기 지도부도 새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충북 청원에서 전남 무안으로 사무실을 옮긴 중앙회는 2기 집행부의 면모를 갖추고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1월 19일 제3회 고구마의 날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상인뉴스 최영훈입니다.